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증시현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슈 분석 김민수 대표 연결해서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소리가 조금 네. 작은데 우리 안쪽에는 예. 네, 네. 바깥에서 볼륨 조절해 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이슈는 수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 이제 8월 마지막 거래일이고 8월을 쭉 정리해서 8월 한 달 수급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좀 봤으면 하는데 일단 전반적인 현황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8월 달도 뭐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급 관련된 동향들을 조금 더 점검을 해보면서 특히 이제 또 9월 달에 시장 아이디어까지 얻어본다고 하게 되면요. 일단 가장 먼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었을 때 눈에 띄는 건 똑같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개인들이 거의 주도를 했다라는 쪽이 뚜렷한데 그나마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개인 쪽이 거의 매수세가 꽉 찬 모습으로 8월 달도 마감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 7월 달에도 살짝 매수세가 조금 보였다가 8월 달에도 초중반까지는 거의 뭐 매도세를 일관한 데다가 또 이제 또 월말쯤 되다 보니까 살짝씩 매수세가 좀 보인다라는 관점 쪽에서 외국인들을 과연 좀 믿어도 되냐라는 관점들은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자신감이 그렇게 과거보다는 뚜렷하지 못하다는 게 8월 달에도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기관은 주식하기 싫은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코스피, 코스닥 다 매도로 대응하는데 네. 기관이 이렇게 매도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일단 개인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아무래도 기관 쪽으로 봤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지금까지 보여줬던 적립식 펀드나 펀드들을 모두 다 깨고 오히려 내가 직접 매수하겠다라고 하는 직접 매매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커지다 보니까 기관의 변화가 이렇게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연기금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관점 쪽에서 연기금도 아직 자신감이 그렇게 없구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쪽으로는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관점을 봤을 때 수급 관련된 동향은 일단 이번 달 8월 달도 동학개미의 거의 한판승 뭐 이런 쪽으로 바라봐야 될 텐데 주가가 올라야 승리죠.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외국인 관련된 수급 동향을 볼 때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잠깐 또 언급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 관련돼서 이제 달러와의 추이가 중요하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 달러 인덱스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즉 고점에서 계속 흘러내리면서 네. 달러와 약세가 뚜렷한데 지금 딱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정체를 보이고 있죠. 한 92대, 93대. 즉 추가적으로 더 달러화가 약세를 가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통화, 즉 유로화나 아니면 또 이번에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또 어떤 신변의 이유가 나오다 보니 신변의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엔화가 강세로 가고 오히려 또 달러화가 약세로 가는 이런 쪽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쪽도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 그 방향은 뚜렷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달러 인덱스가 더 어느 정도 변화가 뚜렷하게 나와야 외국인들에 대한 스탠스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외국인들 입장은 아직까지 신흥국을 바라보는 게 달러화가 약세로 가도 어떤 신흥국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타격을 많이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진입하기에는 좀 머뭇머뭇거리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좀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승전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앞으로에 대한 신흥국 쪽을 바라보는데도 발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수준입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지금 연준의 얘기가 나오면서 평균 물가 목표체를 채용하고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쪽으로 가는데 의외로 10년물 국채금리 즉 장기 물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쪽으로 앞으로는 계속 커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반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 어떤 실물 흐름으로 봤을 때도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마무리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어떤 실물 경제도 회복되지 않겠느냐라는 쪽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언택트와 컨택트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 쪽으로 보이게 되면
아마 지금 이 국제금리가 강하게 계속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게 되면 네.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언택트 관련된 IT 기업들이 약간 좀 흔들리면서 컨택트 쪽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일단 금리가 장기 금리가 움직인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씩 앞으로에 대한 변화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달러가 네. 약해지면은 네. 그러면 이제 이머징 쪽 네. 그 리스크 온이 돼서 이머징 쪽으로 이제 오는 걸로 이제 봤었는데 네. 최근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달러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머징 쪽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고 근데 이머징도 보니까 저쪽에 뭐 동남아 쪽에 굉장히 빠른 쪽으로는 돈 좀 들어가는 걸로 저기 그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네.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튼 저기 또 돈은 여전히 그 이 선진 시장 쪽에서 돌고 있다 이렇게 그 판단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본격적인 어떤 유동성 효과를 못 누리는데 아쉬운데 아무래도 어떤 또 차별은 나오겠죠. 그래서 뭐 어떤 펀드멘탈이 조금 더 강화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시장의 하반기 외국인도 계속 노크가 들어오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반도체 쪽이겠죠. 네. 한국의 어떤 시가총액 비율을 봤을 때는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안정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또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뭐 희망의 끈은 놓긴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 일단 좀 챙겨봤고 기관 쪽에 사실 수급도 여전히 뭐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 앞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들어봤어요. 다만 이제 그 이유가 개인들의 직접 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최근에 신용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전반적인 자금 흐름이 어떤지를 좀 체크해봤으면 해요. 네, 신용장구 관련돼서도 또 살짝 비교를 해보게 되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을 봤었을 때 거의 뭐 이제 지수는 좀 조정을 받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고점 대비해서 조정폭이 나왔는데 일단 신용장구가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즉 계속 올라가는 상황 쪽에서 일단 좀 멈칫하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오히려 시장이 전고점을 갱신을 못하고 약간 이제 고점에서 등락을 보이는 과정 쪽에서 가장 그래도 건강한 상황은 이런 신용장구가 조금이나마 좀 정리가 되져서 어느 정도 좀 부담을 덜어주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라는 모습인데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은 좀 줄기는 주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막상 빠르게 줄지도 않는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고점 대비해서는 신용장구가 줄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그나마 약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이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이제 또 신용장구에 대한 부담을 여전히 가지고 간다란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또 다른 변화, 특히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업을 시장이 시도를 하는데 오히려 신용장구가 그를 차익시정과 함께 좀 빠르게 해소된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다보다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오히려 좀 더 건강한 변화가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물론 지금 예탁금 규모가 50조 원대를 훌쩍 넘어간 상황 쪽에서 지금 신용장고가 뭐 16조까지 들어온 15조대 중반 정도인데 이 정도가 부담이 안 될 수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조정 쪽에 변화가 좀 나와야 그나마 다음 시장의 변화 때 좀 더 탄력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신용장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많이 올라와서 좀 잘 줄지 않는 거는. 네.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 2차 팬데믹이 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2.5단계 이렇게 가고 나면 네. 시장이 급락했을 때, 네. 또 빠른 반등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 이제 학습효과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네. 이번에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급락하게 되면은 우리가 네. 3월에 봤던 급한 반등은 어렵지 않겠나 싶긴 해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뭐 그 예탁금하고 가수역하고 막 겹쳐서 올라왔었는데, 네. 지금 이제 가수요를 더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떨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신용장구는 조금 제어될 필요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9월에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투자의 포인트들을 좀 잡아봐야 할 텐데요. 앞서 이제 외국인 관련해서는 뭐 반도체 이런 쪽으로는 좀 보자라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정리를 네. 좀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의 유입 모멘텀은 부족하다는 게 뚜렷이 나오는 상황 쪽에서 앞으로 이제 기승전 코로나19겠죠. 그에 따른 변화가 확인이 돼야 외국인들에 대한 입장, 특히 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업황이 개선돼야 외국인들의 또 빠른 국내 시장의 유입도 같이 연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게다가 이제 지금 또 하나 계속 말씀드리는 요인 중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시중 주변 자금을 고려하게 되면 특히 이번에도
카카오 게임즈 경쟁 공모주 청약을 봤을 때 1000대1은 훌쩍 넘었고요. 또 사상 최대 어떤 경쟁률까지 그리고 또 자금률까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시장에 대한 관심이 얼만큼 높으냐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예탁금 증가나 시장 유입은 계속 개인 중심으로도 부동 자금을 흡수할 수 있을 만한 흐름을 드리겠다라는 쪽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정부가 잘해야 되겠죠. 계속 증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만한 변화를 계속 가져와야 이게 좋은 물꼬를 트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인데 좀 더 정부도 화이팅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주는 당연히 호재일 가능성이 높은데 증권주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계속 접근을 하시되 어떤 시장의 변화를 맞춰가는 쪽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신용 잔고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감소세가 좀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쪽에서 봤을 때 개별 종목 중심으로 잔고 비율이 한 7% 뭐 10%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하게 되면 보통 한 10% 이상 정도 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종목에선 좀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종목들을 좀 우리가 세세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아이디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8월달 외국인들 매매한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순매도 상위의 순매수 상위를 봤을 때 자동차 관련된 쪽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 지금 시장을 주도했던 쪽은 외국인들이 매매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차익 실현의 모습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화장품, 바이오, 음식료 쪽은 또 금융주까지 매수를 하는데 기존 시장에 주도했던 섹터는 약간 차익 실현하는데 오히려 앞으로 좀 변화가 될 저평가된 쪽은 오히려 시선이 바뀐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릴 기관도 같이 또 매수를 하는 종목 쪽의 대표 주자가 LG전자고요. 지난번에 한번 또 따로 코너를 만들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와 함께 어떤 코스맥스나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실적이 좀 선방했다. 그리고 또 어떤 코로나19 사태 대비해서 좀 양호하다라는 쪽에서 무게를 두면서 대응해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 매매 동향에서의 종목 포인트도 좀 볼까요? 네, 기관도 거의 비슷한 쪽에서 일단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을 팔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나마 마찬가지로 기관도 반도체, 2차전지, IT 쪽은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바이오 에너지 게임주는 매수세를 보인다는 쪽에서 특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별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모멘텀 종목 중심으로 플레이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관 쪽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 이 3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한화솔루션, YG엔터 같은 경우도 기관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는데 그와 관련돼서 모멘텀들이 각각 친환경이나 또 엔터 쪽에 대한 변화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쪽에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8월장의 수급 흐름 외국인 기관 중심으로 종목 포인트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메이저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를 네. 보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네. 네, 이 종목들 좀 추려드렸으니까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바로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